자, 풀칩니다. 엎은 거예요. 선도 아주 좋습니다. 변한 것도 많이 없지만 이놈도 가면서 배가 터져요. 이렇게 약한 것들은 배가 터집니다. 이때야지가 약한 것들이 많이 섞여져 있어요. 풀치는 풀칩니다. 사이즈 보시고요. 손가락 두 개, 손가락 두 개 되는 거, 젓갈용, 조림용. 자, 씨알 좀 큰 것들은 조림용으로 드시고, 단 것들은 젓갈용으로 드시고, 토막 쳐가지고 김장에도 넣어 드시면 좋고요. 자, 이래저래 가성비 좋은 풀칩니다. 오늘 손도 아주 좋은 편이네요. 평소보다 고기를 좀 많이 모아와서 나오지 않고 바로바로 나온 거라 갈치약이 많진 않지만 손도는 아주 좋습니다. 자, 풀칩니다. 자, 사미 갈치입니다.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네 마리 상자 꽉 찹니다. 포개져 있으니까요. 사이즈 좋네요. 4가지 이상 되는 것들, 손가락 4개. 이렇게 약간 노란 것도 섞여져 있고요. 상처나 있는 것들, 먹갈치는 이렇게 상처납니다. 안강만큼을 해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이렇게 많이 나요. 자, 4개, 통통한 4개. 대떼야지 밑으로 4개 됩니다. 여러분도 옆에 상자 고기가 이렇게 포개져 있죠. 손가락 4개들. 자, 이놈도 4개 왔다 갔다는 두껍고. 자, 두꺼운 사미 갈치입니다. 자, 오미 갈치입니다.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많이 포개져 있습니다. 사이즈 좋네요. 자, 고기 딱 4가지 사이즈 나오는 것들이고요. 가운데 거 한 마리 이렇게 큽니다. 평균적으로 사지 나오고 통통한 사지 나오는 사이즈네. 배때아지 밑에 쪽 손가락 대 볼게요. 자, 사이즈 좋습니다. 사미하고 오미 오늘 마리갈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미는 세 상자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도 사이즈 가늠하시고 다섯 마리 이렇게 포개져 있죠. 씨알 좋습니다. 자, 밑에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놈도 가지런하니 이렇게 포개져 있는 것들, 손가락 4개. 밑에는 오미 갈치입니다. 이놈도 씨알 좋네요. 오미 갈치입니다. 백미 참조기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은 거고요. 선물용입니다. 이제 명절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선물 미리미리 해두시면 아주 괜찮은 사이즈예요. 25cm 전으로 생겼습니다. 자, 백미 참조기 엎은 겁니다. 속씨알이고요. 26cm, 7cm, 5cm 왔다 갔다 하는 사이즈네요. 평균적으로 25cm 되는 것들. 나오는 조기 중에 가장 큽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 중에 100마리가 정으로 딱 담겨진 백미 참조기. 자, 안강만 어선이라 막 잡은 거라 선도도 아주 좋고요. 저희가 이제 선물 세트용으로 만들려고 매입을 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26cm 나오고 5cm, 6cm 왔다 갔다 하네요. 겉씨알이나 속씨알 비슷합니다. 그럼 잔 것들은 25cm. 자, 이건 엎은 거, 이건 안 엎은 거. 자, 두 상자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조기입니다. 자, 자연산 오돌입니다. 이제 끝물이네요. 귀합니다. 사이즈 고기양 많지 않고요. 이런 것들 사이즈. 자, 큰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대가리가 그물을 잡은 거라 대가리가 이렇게 약해요. 선도는 아주 좋습니다. 새우는 껍데기가 이렇게 검해져요. 검은 줄이 생겨요. 그걸로 이제 선도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 상자 했어요. 그러니까 15미에서 보통 아주 큰 놈들은 12마리, 13마리 올라가고 장건 이제 섞이면 한 15마리, 18마리, 뭐 20마리까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자연산 오돌입니다. 자, 귀한 오돌이 이제 끝물에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씨알 요 정도 씨알이고요. 이 친구는 20마리 이상 넘어가고 여기는 씨알이 또 아주 큰 겁니다. 두 마리 섞어서 갈게요. 자, 20마리 안쪽으로 맞추겠습니다. 사이즈 좋은 자연산 오돌이 엄청 큽니다. 평소 우리 양식 흰다리 새우보다 사이즈가 더 좋네요. 마리수 덜 올라갑니다. 확실히 이런 친구들은 15마리 중반 올라가고 초반, 이 친구들은 20마리 초반 이렇게 올라갑니다. 두 마리 섞어서 비율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느 분도 섭섭하지 않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양산 오드리입니다. 자릉입니다. 위에는 이렇게 한꺼풀 씨알 크고요. 속사이즈는 작습니다. 다른 것들이 얼마나 작냐. 이렇게 새끼들이에요. 옆에 손태 보면 작은 것들이 이렇게 작습니다. 자, 그냥 막 썰어 드시고, 새꼬시로 드시고, 이런 놈들 섞여져 있어요. 자, 위에 있는 것들은 크고, 속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잘고, 자, 위에 있는 것들은 약 20여 마리 크고, 마리 수 꽤 많습니다. 키로 수도 꽤 많고, 키로로는 한번 판매해 보겠습니다. 자, 자릉입니다. 자, 3단 병어입니다. 횟감. 중간에서 이제 수협에서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마리 사이즈 확인하라고. 자,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음땜에 잘 보이시려나. 앞바다 비교하시고. 중간 씨알, 뭐 이거 크고 작고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 자리들. 들었을 때 남자들 손바닥만 한 거. 자, 3단 병어입니다. 자, 통치네요. 8미로 담아져 있습니다. 통치 45cm에서 큰 것들은 50cm. 자, 이렇게 잔 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에 숨어 있는 잔 거. 자, 43cm, 4cm 나오네요. 43에서 4cm 나오는. 자, 요러고 작은 것들도 회도 떠서 드세요. 회도 떠서 드시고, 말려서 양념장 해가지고 드시고요. 바로 구워도 드실 수 있고, 조려도 드시고, 탕거리로도 민어는 두루 쓰기가 좋은 생선입니다. 자, 민어 통치 8미입니다. 한눈에 보이는 나마스 탕거리 사이즈 그냥 보시면 돼요. 10마리가 다 대가리 사이즈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10마리가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사이즈만 가늠하시라고 10마리 나마스 소개해드립니다. 겨울 탕거리로 인기 있는 메뉴예요. 이렇게 붉은 맥이 남았습니다. 자, 겨울철 사랑맞는 등푸른 생선 삼치입니다. 삼치 기름이 많이 차가지고 맛있을 대로 맛이 올랐습니다. 맛이 오를 대로 올랐어요. 삼미들 있고 삼미 내상자 있고요. 사미. 자, 토막 차서 구이용으로 최고입니다. 고등어하고 등푸른 생선들이 기름이 많이 올랐죠. 구워 드시면 삼치는 스테이크로도 많이 써요. 이제 생선을 스테이크란 말이 사실 무색하긴 한데 양념장을 맛있게 해가지고 드시면 최고 스테이크 못지 않습니다. 프라이팬에 토막을 올려가지고 올리브오일이나 이렇게 양식 스타일로 하셔도 맛있고 전통 스타일로 하셔도 맛있습니다. 뚜껑 덮어가지고 찌듯이 구워도 맛있고요. 자, 삼치 구이입니다. 삼치 고시 중간 사이즈네요. 딱 구이용으로 적당한 삼치입니다. 자, 횟감 대삼치입니다. 대삼치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판매를 해요. 횟감하고 구이용하고. 횟감이 아무래도 가격은 조금 더 나가고요. 구이용은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이 정도는 뭐 4kg 조금 이상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는. 자, 겨울철에 손으로 회로 쓰기에 좋은 대삼치입니다. 겨울철에 보통 많이 드시죠. 이제 다른 계절에는 이용하기가 힘든데 김에다 싸가지고 간장 양념장 찍어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대삼치입니다. 자, 갑오징어입니다. 위에 12마리 사이즈 좋고요. 확인해 보시고 엎은 거 옆집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엎은 거 요거는 아주 너무 새끼고 요거 비교하면 안 되고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 자, 장 것들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엎은 거라 속시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아주 잔놈들은 빼버릴게요. 이렇게 잔놈들은 빼고 이 정도부터 넣어드리겠습니다. 중간짜리들 큰 씨알은 이 정도. 네, 이 정도 사이즈는 사실 마리로 팔아요. 근데 이제 상자로 반상자 해가지고 아니면 4분의 1 15에서 16kg 왔다 갔다 합니다. 반상자가. 자, 갑오징어입니다. 자, 농어네요. 3미, 4미 한 마리짜리 막 메다급 아주 큰 것들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횟감 됩니다. 지금 선도 아주 좋고요. 아가미 보여드릴게요. 벌써 어가미를 얼마나 들쳤는지 불구수로 한긴지 보이시려나. 선도 아주 좋고 횟감으로 쓰시기에는 가성비 좋은 농어입니다.
장대 10mm, 15mm입니다. 15mm 사이즈 어떻게 40cm 넘어가고요. 10mm는 50cm 다 됩니다. 속시야를 조금 더 작고요. 40cm 후반 되네요. 자, 10mm 장대, 15mm 장대입니다.